뉴욕 증시 지난 한 달 반 동안 잘 달려왔습니다. 6주간 주간 기준 상승세 기록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좀 지칠만도 하죠. 잠시 쉬어가는 하루 밤사이에 보내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엔비디아는 또 빛나는 모습을 냈고요. 네, 사상 최고치 랠리를 엔비디아 홀로 펼쳐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빅테크들의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는 만큼 주 후반의 변동성도 같이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간밤에 쉬어갔던 뉴욕 증시의 사인들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알려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잘 달려온 만큼 휴식도 분명히 필요한 건 맞습니다. 휴식을 가진 하루였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우 지수가 0.8% 내림세를 보였고요. S&P 500 지수 0.18% 하락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지수는 0.27% 강세 흐름을 보였죠. 어닝 시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순항 중에 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기업 14%가 실적을 공개했는데 이 중 79%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긍정적인 실적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또 함께 살펴보시죠. 오른 종목이 초록색 그리고 내린 종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빨간색이 이날은 조금 더 많이 보인 하루였다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 안에서도 대체로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내리지도 않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애플 오르긴 했지만 0.63% 상승률에 그쳤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15% 상승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래도 빛났던 게 있다면 바로 엔비디아의 초록색 강한 상승세였습니다. 4% 이상 급등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 마감에 나섰고요. 알파벳의 주가 0.4%가량 강세, 메타가 0.2% 내렸고 아마존 강보 앞세, 그리고 현지 시간 23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 0.84%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그래도 엔비디아 덕에 기술 섹터가 살아남은 그런 하루였고요. 반면에 부동산 섹터가 굉장히 큰 하방 압력을 받은 하루였는데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생각보다는 좀 더 느리게, 더디게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섹터에 강한 하방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빅테크부터 특징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밤사이에 0.6%가량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아이폰 16 판매량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CNBC가 먼저 이 보청기 기능을 먼저 사용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편리하다고 합니다. 곧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보청기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또 주가 움직임이 있을지는 체크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강보한 마감을 했는데 다음 달부터 자체 AI 에이전트 생성 가능하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개별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AI 에이전트를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데요. 세일즈포스가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이미 공개를 했었죠. 이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세일즈포스 간의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4% 이상 크게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마감을 했는데 바클레이즈 비중 확대 투자 의견 유지하는 모습이었고요. 지배적인 AI 프로세서 제조사라면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체크를 해봐야겠죠. 사실 오늘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0.84%가량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의견 한번 살펴보시죠. 파이퍼 샌들러가 비중 확대 의견을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 이벤트 전고점 대비 15% 이상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지 여부는 이번 실적 발표 때 공개가 될 총 마진율에서 결정이 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진이 개선됐을 것으로 기대는 하지만 만약에 틀렸다면 추가적인 하방 압력은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마진율 꼭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보잉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항공 월요일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잉 밤사이에 3% 이상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져 왔던 파업이 종식될
될 것을 예고하고 있죠. 지금 노사 간의 합의안이 23일 투표를 거치게 되는데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1%대 하락률을 기록했는데 CNBC가 지난 20일에 했던 이 보도와 관련해서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캠뷰, 이름은 조금 낯설지만 존슨앤존슨에서 스핀오프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타이레놀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5%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죠. 스타보드 밸류가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얼마만큼의 지분을 확보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내용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캠뷰 주가 상승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이 변경된 종목들, 이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 종목들도 있습니다. 일단 ASML 지금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죠. 월요일장에서 ASML 외에 다른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들도 함께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주가 1.27% 하락을 했고요. 번스타인이 목표 주가를 $815로 낮춰 잡았습니다. 내년 아무래도 조금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조금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 그래도 아직 $815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UPS 물류회사죠. 밤사이에는 3% 이상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례적으로 좀 매도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바클레이즈가 동일 비중에서 비중 축소로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했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화물 운송, 소포 배송 이런 수요가 굉장히 약하고 또 아마존과 페덱스와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며 입지가 불안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징둥닷컴이 되겠습니다. 0.75% 하락했는데 루프캐피털이 그래도 투자 의견은 우상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유에서 매수로 목표 주가도 $48에서 $49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 수혜를 입을 수도 있고 또 30일에 실적을 공개하게 될 텐데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 제시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국채금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채금리 굉장히 큰 상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밤 사이에도 크게 오르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1%대로 올라왔고요. 2년물 국채금리 4%대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채금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지금 강한 경제로 인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강하다 보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 유리해졌다라는 평가가 돌면서 관세나 기타 다른 정책들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 연준의 셈법 또한 복잡해지면서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조금은 더뎌질 수 있는데요. 이를 반영하면서 최근에 국채금리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WTI 밤사이에 크게 오르면서 배럴당 $70 선으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공급 혼란 가능성이 조금은 낮아지면서 지금 유가 최근에 하방 압력을 받아왔었는데요. 밤사이에 크게 올랐던 건 그간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라고 여겨지는 대출 우대금리를 또 인하를 했죠. 이에 따라서 중국이 원유 수요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크게 오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도 소폭 계속해서 오름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장중 대비로는 상승폭을 일부 좀 줄였습니다. 지정학적 이슈 또 미국 대선으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금값 상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국제 금리가 상승하고 또 달러 강세가 보이면서 상승폭 일부를 반납했다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월요일장 정리를 해봤는데요. 유럽으로 한번 넘어가서 유럽 증시 어땠는지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현지 이데일리 뉴욕 유럽 특파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뉴욕 증시는 확인을 해봤는데 밤사이에 유럽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네, 오늘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유럽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는데요.
유럽 증시는 그 기대감을 지난주부터는 어느 정도 편 반영해 오다가요. 지난주 금요일에 네덜란드의 ASML이 실망스러운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좀 소폭 꺾였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중동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어서 이러한 모양새를 좀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법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전장보다 0.66% 밀린 521.52로 장을 마쳤습니다. 부동산과 기술 등 전반적인 섹터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에너지 섹터만큼은 유가 안정으로 지수를 좀 떠받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와 프랑스 파리 증시의 까그 자공 지수,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 마드리드 증시 모두 0.6%에서 1% 수준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사실 유럽 중앙은행이 지난주 목요일에 기준금리를 또 소폭 인하를 했었는데 그 효과가 오래가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사실 지난주에는 영국을 제외한 유럽 주요국 증시가 금리 인하 소식에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었습니다. 그 금리 인하 소식도 그렇지만 기술주도 강세를 좀 보인 게 있고요. 또 기업 실적 호조 등의 뉴스가 좀 어우러지면서 상승세를 크게 탔었던 건데요. 증권가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지금 당장 쉬기보다는 좀 아직은 좀 이렇게 보기엔 이르지 않겠냐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들은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 법인세가 오르면서 기업 수익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다가 중국과의 무역 관세 갈등으로 리스크 또한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역 관세가 확대가 되면 당장 내년도 유럽 벤치마크 지수의 이익 성장률이 최대 9%포인트까지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제 이 뜻은 곧 경제 하방 리스크가 미국보다 훨씬 더 빠르게 커질 수 있고 성장은 더딜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영국 하그리브스 랜스다운이라는 금융기업의 한 애널리스트는 중동 갈등이 계속되고 세계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미국 대선 전까지는 사람들이 방어적인 자세로 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증권가 또 한편에서는요. 기업 실적 발표로 눈을 그래도 좀 돌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 이번 주부터 도이치방크라든지 바클레이즈 등 유럽의 금융 공룡들과 더불어서 독일의 SAP 등 유럽 기술 공룡들의 실적이 공개되는 것에 기대감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경우에는 실적에서 이제 대손 증가폭에 주목을 좀 하는 모양새고요. 독일 SAP 역시 닥스 지수에서 1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실적 발표 시에 시장 분위기가 좌우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시선이 있고 때문에 금융주나 이제 기술주 섹터 분위기가 좀 달아오르지 않겠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금융주 그리고 기술주 중심으로 유럽 증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밤 사이에 또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려 16%나 급등세를 보였다고요. 네, 네덜란드 기반의 JD 피츠라는 회사인데요. 커피와 차, 핫초콜릿 등 음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소기재나 커피, 테스트푸드 기업에 두루 투자하는 독일의 한 대기업이 JD 피츠의 지분을 추가 매수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강한 상승세를 탔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몬델레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레오를 생산하는 회사로 유명한 세계적인 신높은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JD 피츠 지분을 18% 정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JAB가 사오기로 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 겁니다. 보통 지분 과반 이상을 가져오는 거는 사법 펀드 운용사들이 주로 하는 플레이인데 아무리 큰 대기업이어도 통인수가 아니고서는 68%까지 타사 지분을 늘리는 사례가 솔직히 많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JD 피츠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지분을 사들인 거라서 시장에서 굉장히 큰 반응이 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JDE 피츠, 국내 투자자분들에겐 좀 낯선 이름일 수 있는데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지 유럽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